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의 16강 진출로 월드컵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내일이죠. 브라질과의 한판 승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시작이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응원하고 출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는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의 날씨도 전해드릴게요. 내일까지 기온이 낮아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대체로 맑은 날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네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립니다. 이곳으로 떠나보면 월요일의 긴장감을 싹 씻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전남의 고흥입니다. 일상의 쉼표를 찾는 고흥 여행, 지금 떠나보시죠. 고흥에 두 남자가 떴다. 와, 야, 뭐야, 날씨 왜 이렇게 좋은데? 맞아, 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야, 여기 뭐가 유명한지 알아? 고흥. 고흥은 내가 알기로 유자. 유자? 그런 줄 알고 준비했어. 야, 야, 이게 야, 지도야. 지도 있다, 지도. 야, 이게 고흥의 지도야. 생각보다 크지? 고흥이 크네. 야, 너 아까 얘기한. 오, 유자. 유자. 오늘은 진짜 가을의 맛. 석류. 석류. 제대로 맛보여줄게. 어디야? 여기 이렇게. 석류마을에서 힐링의 섬 거금도까지 두 트롯 청년의 좌충우돌 고흥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하는 옛말. 오늘은 두 미남 청년들이 석류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가 드디어 이제 석류 농장에. 와, 봐봐, 석류 이렇게 열리는 거? 그치? 나무에 달린 석류는 처음이라는 두 청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만 따봐. 오바지. 괜찮아? 야, 이거 하나 땄다고 무슨 뭐라 하겠어? 따, 따, 따. 이거 너무 딱딱한데? 이렇게로. 내가 어떻게 구한 건데? 야, 사과보다 더 딱딱한데? 바로 그때. 깜짝이야. 나도 과일 맛에서. 비도 사고 없이. 죄송합니다. 얘가. 과연 두 청년의 운명은? 오늘 자리들 고생을 좀 해야 되겠네. 우와. 뭐야? 우와. 아, 석류 이렇게 많아? 오늘 딸 것이 단석류 좀 따고. 네. 잘 익은 거. 새콤달콤한 것도 몇 개 따야 돼. 청정 자연과 온화한 기후, 거기다 해풍까지 도와준 덕분에 대표적인 로컬 브랜드로 등극한 고흥 석류. 올해도 탐스럽게 잘 자라주었네요. 야, 뭐 이렇게 많이 따냐? 야, 씨.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실 저희는 서리를 해가지고 지금. 아유, 빨리 받아, 이런 거는. 아유, 감사합니다. 빨리 넣어. 나는 연하의 남자. 우와. 오, 고흥 여행 시작이 좋은데요? 다음 코스는 고흥의 대표 섬 거금도. 거금도 여행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명물이 있으니 바로 이 초록초록한 호떡. 40년 경력 섬마을 할머니표 매생이 호떡입니다. 이야, 매생이 호떡이 그렇게 맛있다고. 맞아요. 오, 제가. 이 호떡이 거금도 오셔가지고 안 잡수고 가면 거금도 안 오시는 거야. 아, 이거 거금... 먹으러 거금도로 온다고? 예. 이게 무슨 냄새라고 하지? 매생이. 무슨 냄새긴요. 고흥 청정 바다표 스멜이죠. 왜 먹으러 온지 알겠다. 매생이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네. 진짜 맛있어요. 감사해요. 이 거금도 저 한 마을에서만 나와요. 그 매생이가. 그만큼 깨끗한 데서만 푸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도 한번 먹어봐요. 이거는 뭔가요? 먹고 아로마 채워야지. 아, 이건 바로 향이
발은 안 해. 유자. 유자. 아이고, 발음 맞췄네. 유자 척을 안 하고 유자 소유자를 발음 안 해. 생유자를. 그게 어머니만의 비법이군요. 거금을 들고 왔습니다. 거금도에. 그렇게 많이 못 봤어. 야. 거금도표 매생이 호떡 안 먹으면 후회할걸요? 고흥 거금도 여행 다음 코스, 거금도의 인물을 찾아온 이곳은 인사해 우리 큰형님. 와 진짜 트롯파이터 대원씨가 뵙고 싶었다는 바로 그분, 박치기왕 김일 선수입니다. 이 어른이 그렇게 유명하신, 네. 그럼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남기시도 맞습니다. 고흥 거금도가 고향인 김일 선수는 어렵고 힘들던 시절 박치기 한 방으로 국민들에게 짜릿함과 감동을 선사했던 한국 프로레슬링의 전설이자 대한민국의 스포츠 영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이 불렀어. 네. 불러서 김 선수 원하는 게 뭐 있나 그러니까. 일단 두 말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네. 내 고향이 전라도 고흥의 섬입니다. 네. 그게 전길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와. 그래서 제주도 다음에 이게 전길 들어왔어. 아. 후배들은 그런 걸 배우라고. 야, 또 하나 배우라고. 우리도 그런 걸 배우라고. 와, 이 가운 보니까 또 이 격투기에 피가 막 끓네요. 그렇지. 네. 그런 열정이 있어야 운동을 한 거지. 그럼요. 제가 지금 현재 약 8.8승이거든요. 8.8승? 네. 이야. 네, 링 위에서 계속 하셨는데 오늘 뭐 선생님이랑 이렇게 뭐 이렇게 잡아보는 괜찮은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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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에요! 고흥에서 힘 자랑하지 말란 말이 괜히 생겼겠어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이 밥상. 고흥에서 그만큼 몸에 좋은 먹거리가 많이 난다는 얘기겠죠. 이 무슨 고기예요, 근데? 아, 이건 쓰리하고 병어. 병어. 갈치. 근데 이거 여기서 다 나. 여기서 다 나는 거예요? 이 그렇지. 바다에서 직접 낚시로. 그럼 그럼. 이렇게 해서 낚시로. 잡아서. 여기서 한 15분만 가면 낚시 다 나와. 아, 그래요? 와. 저 낚시 되게 좋아하거든요. 돼요? 사방이 다 이거 낚시다 여기는. 섬은. 낚시로 잡은 생선이 더 맛있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정성에 손맛까지 더한 고흥 밥상 맛봤으니 이제 진짜 손맛을 즐겨볼까요? 멋지게 폼나게 안전무장한 두 트롯 청년 바다 앞으로 돌격. 멋진 다도의 풍광을 즐기며 5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거금도 해상 낚시터. 아, 좋다. 와. 아우. 오, 진짜 설레나 지금. 설레는 마음. 설레이는 인심이. 야, 오. 저 선생님 어떻게 하는 이제 저 알려주세요. 야, 내가 찌는 안 껴봤는데? 낚시경력 굉장히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아니, 껴져 있는 낚싯대로 나는 던지기만 해가지고. 아. 사장님! 도와주세요. 껴주고. 오. 우와. 여기부터는 할 줄 아는 거 맞잖아. 아, 그럼. 여기부터는 아는 거지? 난리야. 아, 빠르세요! 미끼 앞에 두고 호들갑 쇼가 벌어졌네요. 이렇게 쏴! 던지고, 얘 닫어. 하나, 둘, 셋! 던져! 됐어! 나 집중한다, 이제. 뭐야? 뭐냐? 뭐야? 진짜 해말! 해말! 진짜로? 진짜? 야, 뭐야? 진짜?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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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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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을 잡았어. 뭐냐 이게? 나 진짜 지금 너무 설렜는데. 야, 오늘 날 새갔다, 야. 그래도 이거 하나 잡은 게 어디냐? 아, 그래. 돌멩이 잡았어요, 돌멩이. 찰수! 재밌었어, 그래도, 나는. 아, 아쉽다.
좋았다 진짜 오늘. 오늘 진짜 어땠어? 경험도 많이 하고. 맞지? 나 진짜 오늘 내가 최근에 여행을 했던 것 중에 진짜 너무 최고였어. 근데 너랑만 아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확실하지. 너무 좋다. 야, 그래도 온 김에 1박 하고 갈까? 하룻밤. 요 근처에 한옥 펜션이 좋은 데 있다더라고. 한옥? 응. 거기 가가지고 1박 하고. 느낌 있는데? 그리고 서울 올라가자. 좋아, 좋아. 거기서 오늘 한숨 자고 맥주 한 잔? 아, 좋다. 맥주 한 잔 하면서. 즐거웠다, 친구야, 오늘. 아, 너무 좋다. 전국 팔도 5천만 인구, 사람도 저마다 다르게 생겼는데 음식이라고 하나겠나? 오늘은 어떤 국밥을 먹어볼까? 첫 번째 국밥 기행은 푸르른 바다가 보이는 섬 제주도. 와, 지도에 돌담까지. 제주도에 놀러 온 것 같아.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국밥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소고기가 들어간 제주식 전통 해장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주식 전통 국밥? 소고기라든지 선지라든지 양을 좀 손님들이 드시면서 많다 할 정도로 푸짐하게 드리고 있어요. 육수는 된장이 첨가돼서 다른 지역 그 육수보다는 좀 고소하고 감칠맛이 좀 많이 강하죠. 우거지, 콩나물, 선지의 소고기, 거기에 소면까지. 고소한 된장 육수도 넣어주면 아, 맛있겠다. 제 고향이 제주도 보니까 친이점부터 계시고 그래서 자주 내려갔는데 갈 때마다 제가 해장국을 많이 먹게 됐어요. 광주에 오면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광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 없어서 그냥 제가 차리게 됐습니다. 설마 이 양념도 제주식? 다대기는 소 지방으로 만든 다대기라 제주식 전통 다대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희가 돈베고기만큼은 오겹살 제주산을 고집하고 직접 그 제주에서 받고 있거든요. 깊은 식육수에 30분 이상 푹 끓이면 돈베고기 완성! 와, 진짜 양 많네. 흘리지 않게 잘 섞어야겠다. 뭐야? 되게 맛있어. 딱 적당히 매콤해. 호불호가 갈리는 선지도 잡내 없이 부드러워. 다진 마늘도 풀어서 먹는 건가? 또 간마늘을 넣게 되면 감칠맛도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주도만의 특징. 다진 마늘 하나로도 이렇게 다른 맛이 나네. 이럴 땐 역시 밥이 최고지. 아, 안 되겠다. 남은 밥 다 비벼.
돈베고기를 광주에서 먹어보다니. 여기서 제주 여행 다 했다. 반갑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주도에 먹던 음식이라 그리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을 많이 하세요. 멘토롱 하우 맛조 수다게. 제주 찍고 부산으로 출발! 낭만적인 항구 도시 부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음 국밥은? 일반적으로 국밥 생각하시면 내장국밥, 머리국밥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살코기 들어간 부산식 국밥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되게 정겹네. 여기가 69년도에 지은 집인데 이제 저도 제가 인테리어를 직접 하다 보니까 뜯으면서 위에 석가래도 나오고 구도 나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살려보자 해가지고 좀 고풍스러운 한옥 느낌으로 한번 인테리어를 하게 됐습니다. 한옥답게 국물도 가마솥에서. 국물은 저희가 사골 국물하고 맑은 국물하고 있는데 사골국은 이제 돼지 뼈를 무릎뼈를 우려내서 끓인 육수고요. 맑은 국물은 소고기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시원하게 만든 육수입니다. 육수는 맑은 육수와 사골 육수 중 선택 가능. 나는 선택 불가능. 둘 다 주세요. 불기 전에 소면부터 먹어야지. 깍두기도 맛있지만 난 부추가 더 좋단 말이지. 아, 이 맑은 국물 진짜 개운해. 이번엔 사골 국물로 먹어볼까? 이제부턴 내 취향대로 다 넣어 섞어버려. 짭조름하고 고소한 이 맛 딱 내 스타일이야. 여긴 김치도 맛있네. 부추를 넣어 먹는 것도 별미. 사장님만의 특별한 사이드 메뉴가 있다고 하던데. 이 소스 뭐야? 진짜 대박 맛있어. 역시 아저씨들이 있는 곳이 찐맛집이었어. 장사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꿈이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좀 아픈 친구들에게 도움 주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조금씩 이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 부산 아이가 무라.
다음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이 추운 날씨에도 후끈한 열기가 느껴지는 곳인데요. 삿발을 잡고 멋진 한판 승부를 펼치는 모래판입니다. 멋진 씨름왕들 지금 만나보시죠. 눈부신 가을 하늘 아래 갑자기 전해진 의문의 미션 종이 과연 무슨 내용이? 도전장? 도전장. 감독님, 저는 전주대 씨름부 형님들도 아닌데 이걸 왜 저에게? 근데 이 씨름 천재들 누구예요? 내일의 씨름왕을 꿈꾸는 거침없는 신예들의 등장. 패기 넘치는 씨름 천재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건 현장으로 출동. 궁금하다 궁금해. 도전장을 내민 씨름 천재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씨름 천재 혹시 모르세요? 어디 있는지?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 몸놀림. 범상치 않은 체격의 3인방. 혹시 씨름 천재? 저 친구들인가 봐. 저 실례합니다. 혹시 이 도전장을 보낸 씨름 천재들? 어머 여러분 찾았습니다. 저는 금산고등학교 2학년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배지기 천재 순창고 1학년 한재희라고 합니다. 저는 밥다리 천재 전주 금안초등학교 임지현입니다. 네? 초등학생이요? 아니 근데 여기에 씨름 천재라고 써있는데 씨름 천재인지 어떻게 알아요? 9일밖에 씨름을 훈련하지 않았는데 연속 두 번으로 우승을 했으니까 학교 생활하다가 갑자기 대회 불려나와서 대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2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전국대회 준비를 이틀 하고 나서 3등을 했습니다. 가볍게 전국대회상을 휩쓸었다고 하니 재능을 타고난 천재들이 많긴 많네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왜 이런 도전장을 보내게 되신 거죠? 대학교 형님들이라도 이겨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 때문에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씨름부 형님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뒤태로는 절대 밀리지 않는 씨름 천재들. 제 발로 호랑이 굴 속으로 입장해봅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운동에 열중하는 평화로운 씨름부. 어라? 이 애송이 리포터는 대체 뭐야? 여기가 전주대 씨름부냐? 우리가 접수하러 왔다! 혼자 왔어? 아니, 때로 왔는데? 이거 정말 괜찮나요? 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왜, 뭐야? 여기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누구시죠? 아, 여기 저 씨름당 감독인데 뭔 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애들하고 이렇게 감독님, 우리 여기 씨름 천재들이 형님들한테 지금 도전하러 왔거든요? 도전이요? 그래도 우리가 전문 엘리트 선수들인데 아, 그래도 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지금 생활체육에서 단 며칠 연습해가지고 대회를 막 휩쓸어 버렸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건 대단한 거네요, 그래도. 도전을 심하게 한다면 받아줄 용의는 있습니다. 한번 붙어보죠! 세령심한 용기백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승부는 일단 붙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으라차차 화이팅! 감독님 뭔가를 걸고 해야 또 재밌잖아요. 뭐 햄버거라도 한 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친구들도 질 수 없잖아요. 뭐 걸고 하시겠어요? 저희가 지면 형님들 수발 되겠습니다. 아 좋다! 평생 수발로? 질 수 없다! 좀 더 기합 한번 불어 넣어주세요. 질 자신이 없네요. 봐주지 않고 하겠습니다. 잘하는 새싹들을 한번 밟아주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밟아주겠습니다. 제가 밧다리를 넣어서 한을 날게 해드릴게요. 배지기로 3초 안에 끝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전주대학교 씨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상대가 안 될 걸로 저는 보는데요. 시합은 시합이니까 일단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실수를 하면 네, 질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은 조금 있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네. 이 처음 단계는 움직이지 않는 이 상태는 무엇인가요? 탐색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깨로 해서 탐색하고 안다리가 들어간 또 빼고 있어요. 배지기. 어머, 배지기. 아, 그래도 조금 아쉽긴 해요. 아, 이게 해설이니까
소리를 막 참게 됐는데 생각하니까 씨름이 이렇게 흥겹게 하는 거군요. 아, 그리고 허리가 무지 아프다. 네. 움직여야 되겠지. 조윤호 선수로 3학년이고요. 조윤호 선수. 3학년. 와, 조윤호 선수의 멋진 기억과 함께 네.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내년에 이제 기대가 되는 선수로. 네. 오! 네. 오! 오! 지금 오!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 삿발을 이렇게 놓고 한 손만 잡고 있으면 네. 되는 건가요? 아니, 이건 이제 장기전 기술은 이 친구가 지금 장기전 기술을 하는 거거든요. 정통 시름이 아니고 네. 손을 빼서 저렇게 없는 오! 오! 회전을 이용해서 이건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배지기 비슷한 건데 네. 장기 손을 빼고 나서 이제 회전력이지. 일로 중심을 왼쪽으로 몰았다 오른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네. 이렇게 네. 좀 돈 느낌이 막 네. 들었어요. 모션을 쓰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중심을 끌어보는 거. 와. 임준 선수 처음에 오 기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버텨내고 있습니다. 와 6학년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해지기 끝까지 버티냐? 해지기! 아 너무 재밌다. 그래도 저희 이준 선수가 낫겠네요. 낫네요. 훨씬 낫어요. 아 우리 형님들을 저도 이길 수가 네, 없는데. 아직은 네, 조금 더. 청룡 만세 백관세 천하장사 만세. 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기지 않을까 했지만 결국에는 형님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페이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힘이 너무 셌어요. 아 힘이 너무 세구나. 진짜? 예. 기술을 끝까지 계속 밀어야 되는데 끝까지 밀지 않고. 아 우리 선수들끼리 서로 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아직 막 힘을 쓸 줄도 모르고 아직은 좀 많이 배워야지 하니까 좀 알려줄 게 많다. 좀 어떤 걸 또 보완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서 힘을 기르거나 기술을 좀 더 많이 알아서 판단력을 좀 늘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 감독님한테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죠.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그 예상외로 아주 쉽게 뭐 선수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전국대 입상을 하고 실험한까지 한 선수들이라 그래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특히 근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가능성을 보고 좀 특훈을 좀 시켜주실 수 있나요? 저요 당연히 해드려야지. 예. 1대1 개인 교습 들어갑니다. 네, 지금 하는 기술은 밭다리라고 상대 오른 밭다리 바깥쪽 다리를 걸어서 넘기는 기술이거든요. 아 이건 팔이 안으로 들어가네요. 양다리는 자세 잡으면서 상대를 끌면서 다리를 상대 오른 왼다리를 감아서 넘어뜨리는 벨지기는 상대를 들어서 이제 상대 오른발을 차내고 이제 없는 기술인데요. 저희가 네. 지금 드러디지기 기술은 잘 안 쓰는데 상대가 방심하거나 올라가서 타운 상대가 방심하거나 이런 때 좀 나오는 기술. 우와 형님들한테 받는 원포인트 레슨. 선수들한테 배우니까 이제 좀 더 자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시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해주네요. 네, 이제 멘토와의 1대1 멘토링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궁금했던 거 그동안 한번 질문해주세요. 그 씨름 딱 시작했을 때 딱 3초 만에 상대방 넘길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3초 만에 넘기는 기술보다는 자기가 힘도 기르고 체력도 기르고 해서 그 상대방을 먼저 제압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씨름부가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은데 거기로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씨름부로 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저희 그 후배 중에서도 지금 씨름 4년 차인 후배 있는데 전학 간 다음에 이제 대학교까지 이렇게 진학을 한 후배가 있는데 걔처럼 전학 이렇게 가서 하면은 친구도 충분히 이렇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부에서 졌으니 오늘은 모래판 정리를 도와보는데요. 무엇보다 선수들과의 씨름 대결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는 값진 하루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기롭게 도전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이제 한 번쯤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형들이 너무 세서. 또 우리 지훈이는 또 어땠어요? 저는 이제 시합을 하면서 좀 제가 왜 졌는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의 대회에서도 더 많은 기술 연습해서 씨름이랑 운동을 계속하면서 천하 장사까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씨름 화이팅! 네! 천하 장사만 만세! 꿀맛이다. 잘 마십니다. 짜장면 하기 전에 저도 정부의 도움도 좀 받았습니다. 사실은 신용불량자까지 갔다가 이 짜장면을 접하고 나서 그것까지 회복 다 했습니다 하고, 이걸 동네에 뭐 이래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르신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짜장면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소스는 저희들 사골 육수에다가 누런 호박과 고구마하고 감자를 선별해가지고 최상품의 걸 씁니다. 우리 야채 전부 다. 제 건강도 한 9년 전에 신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제가 먹는 거와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제 정성이 또 들어가니까 더하기 좋겠죠. 센스를 통해서 그 봉사자들이 뭐 한두 번씩 모이다 보니까 지금 한 3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잠수교 가신 분들, 어르신분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감사합니다 하면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가 따봉입니다 하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삶아놓으면 불어 터지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한 6, 7배 양이라도 어르신들 오시면 바로바로 삶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짜장면 나왔습니다. 예, 어머니 맛있게 가위 잘라드릴까? 꿀맛이다. 무료로 주는 저 급식 얼마나 고마운데. 노인네들을 너무너무 잘 보살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가장 잘 먹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들 서 있어. 예. 예. 뭐 많이 잠수있어요. 예, 예. 먹겠습니다.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해가 웍을 많이 돌려가지고 작년에 팔꿈치 수술도 하였습니다. 손목도 수술을 하고 했는데 오래도록 어른들한테 이 짜장면을 대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치료받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취미가 뭐예요? 이러면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좀 막막해지더라고요. 사실 최근에는 취미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완전 공감하는데 그래서 뭔가 취미를 갖고 싶은데 시간도 없지. 뭔가 좀 쉽고 재밌게 뭘 하고 싶은데 엄두는 안 나지 했는데 요건 조금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 저도 사실 이게 뭔가 취미 활동은 즐거우려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쉽게 그러면서도 좋은 작품도 만들어내고 그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찬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빈 마음 한 구석을 채우고 싶은 가을과 겨울 사이 나만의 개성이 담길수록 더 빛나는 특별한 실공예의 세계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떠오르는 취미로 실공예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펀칭이들. 인테리어 용품은 물론 예술 작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뜨개 같은 경우는 아마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막 코도 세야 되고 단수도 세야 되고 틀리면 또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밑바탕만 잘 그려놓으면 그대로 따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뭐 생각하실 필요 요 홈의 방향이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서 앞으로 가주는데요. 천에서 최대한 바늘을 붙여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대로 붙여서 앞으로 막 박아주고 그 다음 다시 천에서 최대한 붙여서 앞에 가서 박아주고 천에서 최대한 붙여서 박아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로 도안을 채우는 방식이라 앞, 뒷면 둘 다 활용이 가능하죠. 더라도 그냥 뽑고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되게 수정도 엄청 편하고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가위로 천을 쓱쓱 밀면 되돌아오니 실수해도 오케이. 콕콕콕 도안 따라 찌르다 보면 힐링 그 자체인데요. 손재주가 없어도 간단한 기초 재료로 작은 소품부터 매트, 러그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네. 어떤 거 그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좀 약간 좀 분위기 낼 만한 아이템이 없을까 좀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워낙 예뻐가지고 작품 하나 만들어서 진짜 집에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회사나 네. 어디 공간에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쓸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무슨 공간 하시는데요? 아, 전 지금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있는데 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계절 변화 느껴지게 그런 아이템 있으면은 분위기가 좀 살거든요. 뭐가 있을까? 겨울 눈사람? 눈사람 너무 귀엽다. 눈사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때요? 작품 만들기에 앞서 실을 고리에 걸고 바늘 끝 구멍으로 실을 넣는 밑작업부터 시작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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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꼭 네. 완성을 해요. 함께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결과물까지 얻어가는 게 실공예의 매력인데요. 무엇보다 처음 만들어보는 사람도 작품이 뚝딱 완성 가능! 요즘에는 보면은 게스트하우스들마다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엄청 많고. 아니 게스트하우스에서 펀칭이들 하면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그 힐링하는 시간. 맞아요. 선생님 시간 되세요? 네. 어느덧 예쁜 트리가 완성되어 가는데 퐁퐁퐁 바늘 꽂는 소리와 포근한 촉감에 재미는 두 배입니다. 귀여운 펀치니들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는 진짜 앉은 자리에서 바로 제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약간 그 느낌 자체도 기분이 퐁퐁퐁 맞아요. 달릴까 말까 달릴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완성! 어디선가 들리는 총소리, 그 정체는 바로 요즘 뜨는 핫한 취미인 터프팅입니다. 터프팅은 원단에 터프팅 건으로 실을 쏴 심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공예죠. 근데 아무래도 그 건이라는 이렇게 총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초보자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쉬워요. 총이 다 쏴주기 때문에 방향을 틀고 눌러만 주면 돼요.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체험을 많이 하세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귀여운 거를 좋아하니까 여자분들끼리도 많이 오시고 요새는 커플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색깔에 실만 봐도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네, 엄청 색깔이 예쁜 색깔이 많아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색은 뭐예요? 노란색. 오, 네. 아니 지금 되게 상큼상큼 하시거든요. 그런 이미지랑 또 잘 어울리는 색을 고르는 것 같아요. 혹시 저는 어떤 색깔 같아요? 보라색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요? 뭔가 통통 튀셔가지고. 구멍에 실 끼우는 도움 장치용에서 끼울 건데 밑에서 위로 한번 끼워주시고 야놀더라고 해서 여기다 한 번 더 끼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실 두 줄 잡아서 이 사이에 통과시켜주시고 쭉 뽑으면 밑에서 위로만 가거든요. 쌍쌍 꽂으실 때는 네. 제일 밑에만 꽂으시면 되는데 노루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단에 완전히 붙어있어야 돼요. 아까 반동 되게 셌죠? 네. 그래서 반동 느껴지지 않게 힘 많이 주셔서 소리와 진동에 집중해 온전히 혼자 있는 듯한 집중력이 발휘됐는데요. 초집중 모드, 점차 완성되는 결과물에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앞뒤를 확인해 가면서 빠진 곳 없이 빈 곳을 촘촘히 채워나갔는데요. 상큼한 이미지에 맞는 노란색 실을 고른 수강생. 복잡한 도안만큼 예쁜 작품이 완성될 것 같죠? 두두두두 쏘는 손맛과 속도감에 시간이 쏜살같이 흐릅니다. 드디어 모양이 드러나는데요. 이대로 끝이 아니라네요. 지금 바르는 게 라텍스인데 이제 앞에서도 뒤에서도 실이 뽑혔잖아요. 뽑히지 말고 잘 고정돼 있으라고 바르는 거예요. 아, 실을 좀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라텍스 본드가 한 곳에 뭉치지 않게끔 꼼꼼히 펴 바르고 가위로 잘 잘라주면 제법 모양이 드러나는데요. 터프팅 작업 시 잡초처럼 삐죽 나온 실들까지 보기 좋게 잘 정리해주면 지은이표 귀여운 러그 완성! 너무 예쁘다.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 집에 가서 여기에다가 딱 만들었어요? 가방을? 와, 아니 터프팅으로 이런 러그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방도 만들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좀 신기해요, 만들고 나서. 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군. 아, 왜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 구경 좀 할게요. 결과물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할 수 있는 거랑 여러 색도 종류별로 많고 그리고 꼭 러그뿐만 아니어도 다른 거 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화분도 케이스 이런 것도 그렇고 스니지는 다 이렇게 손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총으로 하는 거는 슬슬슬 기계가 해주다 보니까 위치나 그런 것만 조정을 잘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오히려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찰칵 작품 어때요? 허전한 집안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포근하게 채웠는데요. 내 맘대로 수놓는 실공예의 매력, 내 기분, 분위기에 따라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고 포근한 겨울을 누려보면 어떨까요? 작은 소품 하나지만 연말에 참 잘 어울리고 크리스마스 느낌도 물씬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네요. 쌀쌀한 날씨에 이런 소품이면 주변이 참 포근해질 것 같아요. 실공예 잘 만나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